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절반 정도가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에 부작용이란 야당 지적에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반박합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들어 주요 공공기관 274곳 가운데 48%인 134곳의 당기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그 합계도 2016년 15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6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3년 반 동안 신규 채용이 9만 8천여 명이나 증가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7조 2천억여 원이나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채용 증가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의 배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으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 또한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리한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부작용이란 지적에 대해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그거 다시 공공영역에 재투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용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공공영역에 공기업이 이윤이 남을 것을 가지고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을 가장 많이 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7,300여 명이었고, 대우경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1,500여 명, 한국가스공사 800여 명 순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채용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석입니다.